LK99, 이게 진짜 초전도체냐 아니냐 떠들썩한데 시즈가 이 영상을 올린 논문 저자를 만났더니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방법이 없잖아. 초전도 위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. 오늘의 신문물 LK99입니다. 원래는 제 스타일은 논문을 저널에 내고 이제 리뷰 과정을 다 끝나고 나는 그 직전에 이렇게 올리는데 좀 거기에는 조금 무슨 사연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연이 좀 생겨가지고 논문을 저널에 내면서 동시에 그렇게 내서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했어요. 그 저자 동의가 하나는 안 받은 거고요. 하나는 저자 동의를 받은 거예요. 저자가 마 있는 거는 모든 저자가 동의를 해서 정상 절차대로 간 거고 나머지는 그런 절차를 못 밟았기 때문에 부정이 되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샘플을 이제 지금 그 우리 저 이쪽에 그 연구팀하고 한국 물리학자들이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기를 하는데 동의했고요. 그 다음에 검증을 한다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. 금속에서 저항이 낮은 쪽으로 불륜석이 뚝 떨어져 버리면 그거 초전도라 그랬죠. 그거는 제 보나 마나 맞다. 왜냐하면 저항이 0이냐 아니냐. 저항이 0이면 노이즈 같아요. 실험은 이미 노이즈가 나오는 것은 이 연구팀이 한글 논문을 발표했어요. 한글 논문이 최초 발표예요. 한글 논문 속에 그 저 노이즈 타는 데이터가 실려 있어요. 그럼 그거 봐라, 그거지. 우리가 저항이 초전도 상태의 저항이 0이냐 아니냐는 100년 전에 논쟁이 있었어요. 이 초전도 현상이 관측이 되면서 항상 뒤에 따라다니는 건데 이미 점프가 나왔고 이러면 당연히 그런데 또 실제 재보니까 0 나왔다. 그래서 그거는 첫 번째 그 논문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두 번째 논문은 필요 없잖아. 전 세계에서 샘플 달라고 도망하게 오고 그랬는데 그 시간을 낭비할 겨를이 없지 않느냐 그거죠. 이미 우리는 아는데 맞아야 되는데 완전히 멈췄단 말이야. 1차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평면에 1차원을 그럼 한 개의 선을 그리게 되잖아요. 1차원이 금속이 되면 옆에 있는 건 뭐예요? 넌메탈이 되는 거지. 측정을 하면 두 개가 같이 나타나게 되니까 아주 호모지니어스한 샘플을 못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삐딱하게 썼지 않느냐 나는 이래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도 기술 개발을 하면 조금 더 띄울 수는 있는데 아주 지금 2차원, 3차원 초전도체만큼 좋아지지는 않는다. 그런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원 1차원 라인을 싹 깎아 오려낼 수 있겠지? 그걸로 갖고 만들면 되지. 그런 거는 기술 개발이 앞으로 필요한 부분. 그래서 이쪽으로 기술 개발 많이 해야 돼. 이제 겨우 시작이죠. 그죠? 제 논문이 나왔을 때 2021년도인데요. 그때 자기들이 초전도를 만든 것 같아요. 만드는데 오근호 교수님이 내 논문을 보셨어. 보시고 자기들은 아무리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이 딸리잖아.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스마트폰으로 막 애들이 전화 물어가지고 전화한 거지. 초전도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첫 보는 순간이 뭐겠어요? 갭 노갭 텐션의 특징이 뭐냐면 점프가 있어요. 점프. 갭을 가진 상태와 아닌 상태 사이에는 불륜석 점프가 있던. 그러니까 초전도이냐 아니냐는 금속에서 저항이 떨어지는 쪽으로 뭐냐 저 점프가 있는 것은 초전도예요. 저 금속에서 저항이 증가하는 쪽으로 있는 점프는 그 금속 절연체전인 인슐레이터 메탈 트랜지션 그쪽이고요. 절연체로 뭐냐 그 저 트랜지션이 생긴 거고 금속으로 가는 경우는 초전도예요.